아직도 열무 물김치 만드실 때 찹쌀풀 쓰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 물김치는 밀가루풀 써줘야 정말 시원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젠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만들어야 할 메뉴가 하나 있죠. 바로 물김치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얼갈이 열무 물김치 정말 시원하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준비했거든요.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은요, 마트 입구에 쫙 깔아놨죠. 열무 그리고 얼갈이까지요. 요렇게 1kg 1kg 준비하셔도 되고요. 또는 열무 1.5kg, 얼갈이 500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 2kg 준비해서 이 영상 따라 만드시면 맛있는 열무 물김치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께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김치 어려우세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절여야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풀 쓰는 것도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풀을 써서 해줘야 하나요?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요, 앞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비룡은 열무 1kg, 얼갈이 1kg 준비해봤어요. 좋은 열무, 얼갈이 고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열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딱 보았을 때 입쪽에 누렇게 없는 열무, 그리고 상처가 많이 없는 열무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갈이는 입쪽에 구멍이 많이 안 난 얼갈이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는 열무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열무 뒤쪽에 무가 이렇게 쫙 있죠. 여기에 자른 뿌리가 있죠. 자, 여기 부분을 딱 칼을 대시고요, 똑하게 끊어내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내면 열무 손질 끝이에요. 이제는 칼을 요 무 중앙에 대고 몸쪽으로 오세요. 반으로 딱 갈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정도 넘어오면은요, 무만 잡고 이렇게 쭉 갈라주시면 열무가 나오게 돼요. 자, 이번엔 얼갈이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너무 쉬워요. 칼질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옆뿌리 위쪽으로 밑동 쪽 살짝만, 자, 요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 깨끗이 씻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꼭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열무 무김치는 만들고 싶지만 흙 긁어내고 이렇게 반으로 짜게는 게 너무 귀찮다,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열무 무김치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은요, 여기 뒤에 있는 요 무가요, 열무 물김치를 만들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 먹는 그 순간까지 이 무에서 열무 물김치의 시원함이 계속 나오게 돼요. 무조건 살리셔야 해요. 열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야 합니다. 3등분으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는 열무와 얼갈이를 절여볼 텐데요. 여러분들께 꼭꼭 추천드리는 제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물김치 담그시고 나서 열무랑 얼갈이가 빨리 물러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소금만 쳐서 무생채하듯이 버무려서 열무와 얼갈이의 상처를 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단단한 소금을 부드럽게 해줘서 상처가 안 나게 해주면 되겠죠. 자, 절일 대야에 물 3리터를 부어주세요. 자, 절이는 시간은 제가 얼만큼 딱 절이세요 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열무가 휘었을 때 살짝 휘는 정도만 절일 텐데, 왜냐하면 물 온도 그리고 소금의 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절이면서 시간도 설명해 드릴게요. 붉은 소금 1000일염 반컵을 넣어주시는데 성인 숟가락으로는 7큰술 넣어주시면 되세요. 소금을 물에 잘 녹여주세요. 자, 이 과정을 통해 소금을 소금물로 만들어줘서 얼갈이랑 열무에 상처를 내지 않게끔 해줄 거예요. 자, 손질한 열무, 얼갈이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위아래로 뒤집어가며 소금물로 얼갈이랑 열무를 절여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소금물에 닿을 수 있도록 쫙 펼쳐주신 뒤에 15분 뒤에 와서 위아래 한번 뒤집어주세요. 자, 15분마다 뒤집어주고 총 1시간 절여줬어요. 열무를 잡고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보세요. 어느 정도 접었는데도 툭 하고 안 부러지게 되죠. 자, 요 정도 느낌까지만 절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절인 얼갈이와 열무 물에 2-3회 정도 깨끗이 소금을 씻어주시고요,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내어주세요. 자, 이제는 풀을 써줄 텐데요. 겨울에 김장할 때 찹쌀풀을 쓰듯 열무 물김치도 찹쌀풀로 쓰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 만드는 열무 물김치 찹쌀풀보다 밀가루풀로 써야 더 시원하고 맛있다고요. 자, 그럼 밀가루풀을 어떻게 만들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물 500ml에 250ml만 볼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250ml는요, 풀을 써줄 팬에 모두 부어주세요.
불을 켜주시고요. 따로 받아놓았던 물 250ml에 밀가루 5큰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밀가루 물로 만들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밀가루 물 모두 넣어주시고요. 천천히 저어가며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까지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죠. 불 꺼주시고요. 이대로 팬에서 밀가루 풀을 충분히 식혀주세요. 이러면 밀가루 풀 만들기 끝이에요. 자, 이젠 믹서기에 갈 재료를 손질해 볼 텐데요. 껍질깐 배 하나, 무는 초록색 부분 중 반토막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2개, 홍고추, 청양고추 7개, 마늘 10톨, 생강 1톨 정도 준비해 주세요. 무 초록색 부분 중 반토막 정도 준비해서 믹서기에 잘 갈릴 수 있도록 잘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껍질깐 배 하나도 가운데만 제거하고요. 배도 무와 마찬가지로 썰어서 갈아줄 거예요. 배 하나 꼭 넣어보세요. 한정식 열무 물김치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나니까요. 배가 없는데 배 음료, 배 주스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열무 물김치 오래 두고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맛이 나는 배 음료보다는요, 배 하나를 꼭 구매해서 열무 물김치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무와 배 그리고 통마늘로 10톨 넣어주시고요. 엄지만한 생강 2톨 넣어주세요. 새우젓 3큰술 넣어주시는데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요? 바로 새우젓 건더기만 3큰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재료에 고춧가루 물만 넣어 갈아주면 정말 맛있는 믹서 양념이 돼요. 고춧가루 8큰술 넣어주시고요. 생수 500ml 넣어주세요. 맛있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믹서기 완전 갈지 마시고요. 적당히만 갈아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건더기 빼고 건더기에서 나온 수분의 맛만 열무 물김치 양념물에 넣어줄 거니까요. 자, 높은 볼이나 냄비에 채망 올려주시고요. 양념을 모두 부어주세요. 이 맛있는 재료들에서 나온 수분과 맛을 밑에서 받아주고요. 이때는 주걱으로 살짝 뒤적이면서 수분들을 밑으로 모두 받아내 준비해주세요. 꾹 누르시면은요, 맛이 밑으로 잘 나와요. 이젠 본격적으로 열무 물김치 양념물 만들어 볼 거예요. 생수 3L 받아주세요. 끓이지 않기 때문에 꼭 생수여야 해요. 굵은 소금 1000일염 3분의 2컵 넣어주세요. 매실액 3분의 2컵 넣어주세요. 까나리 액젓 3분의 1컵 넣어주세요. 자, 열무 물김치는요, 액젓으로만 하면 맛이 없어요. 또 액젓이 너무 안 들어가면 맛이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많이 치고 액젓으로 살짝의 간을 좀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서도 오래 두고두고 먹기 위해선 골마지를 방지할 수 있게끔 소주 한 컵을 넣어주세요. 180ml예요. 자, 굵은 소금 모두 녹여주세요. 자, 믹서기에서 나온 양념물이에요. 모두 넣어주세요. 자, 색 어떻게 되는지 보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어보면 열무 무김치 색이 딱 나와요. 이야, 색 정말 예쁘게 나왔지요? 이젠 여기에 진득함도 더해줄 거예요. 자, 식은 밀가루 풀 모두 넣어주세요. 자, 열무 물김치는 밀가루 풀 들어가야 더 시원하다고 말씀드렸죠? 밀가루 풀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열무 물김치를 더 개운하고 시원하게 해줄 재료들을 딱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양파 2개, 청홍고추 7개씩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자, 물기 빼준 얼갈이 열무 차곡차곡 김치통에 넣어주세요. 자, 중간중간 양파, 청, 홍고추 넣어주시고요. 왜냐면 중간중간 넣어주셔야만 열무 물에 타면서 맛이 빨리 나오거든요. 얼갈이 열무 다시 올려주시고요. 청, 홍고추, 양파. 만든 양념물만 부어주면 한여름 내내 먹는 아주 시원한 얼갈이 열무 물김치가 완성돼요. 자, 이렇게 꼭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채소와 열무, 얼갈이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지껏 먹어봤던 열무 물김치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정말 맛이 끝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무무김치 뚝딱 한번 만드셔서요, 무더운 여름 아주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